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얼굴이 팩트를 잘못 갖고 왔어요. 지금 약간 그 집에서 엄마 선크림 잘못 바른 느낌인데. 여기는 덜 그렇게 보이는 필터를 하긴 했는데, 너무 하얀데 얼굴이. 이상한데? 여기만 이렇게 빨간 거 같지? 하다가 너무 얼굴 하얀 거 같아. 마스크 써야지. 계란 좋아해요? 밥은 드셨나요, 다들? 저는 스케줄 하고 왔죠. 하지만 화장하는 스케줄은 아니어서. 화장은 잘못 갖고 왔어, 팩트를. 저 코만 지금 뭔가 코가 화장이 잘못됐나? 쓰던 팩트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몰랑. 저는 밥 먹으려 하다가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그냥 크루아상 샌드위치 먹고 미니 뭐 햄치즈 먹었고 그렇습니다. 아 얼굴 너무 어색한데 상이 너무 아파요. 원래 왼쪽이 아팠는데 왼쪽은 가라앉고 오른쪽 사랑니가 완전 누워있어. 어금니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야 되는데 사랑니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이게 뒤로 어떻게 잘못 올라와가지고 여기 사이에 잇몸이 들렸어요 좀. 그래서 지금 며칠째 일로만 씹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약을 먹고 하는데 그 처음엔 여기가 너무 이가 아팠는데 갑자기 그 목이랑 그러니까 이 반쪽이 너무 아픈 거예요. 침 삼킬 때랑. 근데 찾아보니까 사랑니 때문에 여기 염증이 막 생긴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전 옆에 동그랗게 뭐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한 요만하게 그래가지고 응? 찾아보니까 사랑니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를 치료받으려고 치과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 아프니까 이거 그뭐 올라온 거랑 침상길 때 아프니까 요거 약을 먹으려고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가서 이제 갔어요. 아무튼 갔어요. 아침에 갔는데 그 엑스레이를 찍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저 며칠 전에 찍긴 했거든요. 다른 본가 있을 때 성주에서. 근데 뭐그 병원에 자료가 남아야 되니까 찍었어요. 찍고 이제 진료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 진료를 봐야 되는데 그 간호사님께서 사진 엑스레이실 바로 옆에서 조그만한 모니터를 보시더니 아 뭐지 위아래 같이 뽑을 수 있는데 양쪽을 뽑을 수는 없대요. 그래서 아 그럼 저는 지금 밑에 외복사랑니가 문제니까 밑에 외복사랑니를 빼겠다라고 해서 아네 그러면 그 날짜 잡으면 돼요. 그래서 아네 알겠습니다. 저 근데 이거 그 안에 그 전화로 말씀드렸었거든요. 그침 삼킬 때랑 그 부은 게 아파서 그거를 약을 받아야 될것 같다 하면 이제 진료를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네 알겠어요 앉아 계세요 이래가지고 앉았는데 예약 날짜 잡고 가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진료를 안 받아? 바쁘신가? 그러고선 말은 못했죠. 말 어떻게 해요? 아 몰라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거 뽑는 거 날짜 잡고 약 받아와서 다행히 약은 먹어가지고 그건 가라앉았어요. 그 올라온 거랑 따가운 건 가라앉았어요. 이제 잇몸만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니 이게 진짜 아프더라고요. 사랑니 이가 아프니까 머리도 아프고 아 쉽지 않았어요 진짜. 와 근데 엑스레이 봤는데 진짜 그냥 누워있던데 사랑니가 진짜 오늘 너무 못 먹어가지고 약을 못 먹어서 빨리 가서 먹어야 돼요. 그게 끝나고 약 먹고 해야죠. 일단 오른쪽을 먼저 뽑을 거야. 원래 왼쪽이 아팠는데 오른쪽 뽑고 그리고 좀 시간 또 있을 때 이제 왼쪽을 뽑아야 될것 같아. 그리고 원래 위에 사람들도 빼도 되는데 제가 옛날에 교정을 하고 그 원래 이 안에 유리장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옛날에 그 유리장치를 했다가 그뭐 먹을 때마다 잇몸이 너무 찔려서 유리장치를 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게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가 이제 살짝 뭐 때우긴 했는데 그래서 저 항상 사진 찍히는 거 보면 웃으면은 옆에가 좀 비어 보인다 해야 되나 이가 그렇거든요. 근데 위에 사랑니를 괜히 빼면은 더 이가 벌어질까 봐 위에는 안 빼게요. 오른쪽 위에도 좀 뭔가 이상하긴 한데 몰라. 일단 밑에 사랑니부터 빼고 외복 사랑니 빼고. 아 외복 사랑니 수술 영상 못 봤어요. 그 보면 수술 못할것 같아서 아프겠죠. 잇몸을 떼는 거죠. 네아 빨리 빼고 싶어요. 근데 지금 못 빼가지고 일단 날짜를 잡긴 했는데 지금은 못 빼요. 지금은 그거 빼면은 뭐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좀 이따가 빼야 돼. 마취는 참을만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교정할 때 발치도 했었기 때문에 아, 그냥 한번 따꼼 하고 마는 건데 그 뭐야 마취 주사는. 근데 이제 잇몸을 떼면 이제 그게 문제죠. 그게 이제 풀리면 마취가 풀리면 아프니까. 아 하필 매복 사랑니가 나가지고.
다행히 지금은 좀 씹어 먹어요. 진짜 못 씹었었어요. 그래서 죽만 먹고 그랬었는데 이런 거 먹어요. 곤약 젤리. 그 습관 들여진 건 좋더라고요. 제가 원래 뭘 먹든 입안 가득 채워서 먹거든요. 그래야 더 맛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못 씹으니까 엄청 조금씩 넣어서 조금씩 씹어 먹어요. 그 버릇은 좋더라고요. 뭔가 소화가 잘 되는 느낌. 근데 뭔가 아, 잘 먹었다 이 느낌이 안 나죠. 유장치가 아플까봐 걱정돼. 유장치는 아프지 않아요. 유장치가 아픈 게 없어요. 그 안에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픈 게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뭐 입 벌리고 있을 때 뭐 그 아픈 거 빼고 머리카락 이상한 색이죠. 뿌탈 해야 돼요. 지금 약간 계란 초밥도 아니고 좀 이상해. 피치. 아, 오늘 얼굴 너무 별로네. 머리도 잘랐어요. 완전 까끌까끌. 아, 무섭다 사장님. 아직 멀긴 했는데 그냥 빨리 빼고 싶어요.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오랜만에 소통하러 왔어요. V앱 안 진짜 오래된 것 같더라고. 미국에서 V앱 한 게 마지막이잖아요. 옛날에 발치했을 때 그게 불편했죠. 그 빼고 나면 당장 아니 빼고 나서 며칠 죽 먹고 밥 먹잖아요. 그 이제 관리하기가 어렵죠. 아, 메이크업 돼 있을 때 올 걸 그랬다. 발차고 밥 잘 먹었어. 저도 오늘 잘 먹은 편이었어요. 첫날 둘째 날만 죽 먹고 안뺀 쪽으로 씹어 먹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고 일어나면 베개에 그거 흘릴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피. 중국어요? 제가 할 줄 아는 중국어 있죠. 大家好，我叫金湘西，我是啊，我今年24岁了，老师你好，高兴。 마스크 쓰면 안 돼서? 마스크 쓰면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뭔가 얼굴이 팩트가 뭔가 이상해가지고 막 못 움직이겠어. 마스크 쓰면 못 쓰게 하겠다.
맛. 이런 맛은 처음 보네. 아, 저 그리고 브이앱 할거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뭐 브이앱 뭐 한다는 건 아니고 그 브이앱 콘텐츠가 생각났어요. 옛날에 저 그 약간 승관이 형이랑 비슷한 약간 타임머신 했었잖아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건데, 아, 다 좀 다르죠? 근데 결이 비슷하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돌 노래 중에 숨은 띵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진짜 많더라고요. 막 유튜브에 막 플레이리스트 그런 거 떠도 숨은 명곡 하는데 좋은 노래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컨텐츠가 재밌을 것 같아요. 뭐 별건 없어요. 뭐 컨텐츠라고 해서 뭐 딱히 뭐가 거창하게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일단 저희 노래부터 하겠죠. 저희 노래 숨은 띵곡. 너무 막혀. 아잖아요. 좋은 거 많죠. 뭐 예를 들어 뭐 Everything을 하고 알려 딱 들으면서 하고 그 다음은 그러니까 뭐 아이돌 분들 많잖아요. 선배님들 후배님들 노래 해가지고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뭐 이펙스 친구들 뭐 노퀘스처 이런 거 띵곡이고 그리고 뭐 트레저 친구들 슬로우 모션 이거 뭐 차원이가 좀 같이 참여한 거긴 한데 제대로 좋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그 제목 생각 못하면 형이 삐질 것 같은데. 아, 제가 진짜 좋아하는 형 노래가 있는데 아, 제목이 뭐였지? 미안해요. 내가 까먹은 게 아니라 내가 그 노래 진짜 좋아하는 거 알거든요. 알아요, 형이. 형 자작곡이었는데 아, 뭐였지? 아, 헤븐 그 에비식스 선배님들의 헤븐 웅이 형 다섯곡이고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숨은 띵곡들 찾는 거예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게 헤븐 한번 들을까요? 어느 날씨 잘 만들었어요. 아무튼 요런 거를 하는 컨텐츠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노래만 들으면 안 되겠죠. 뭐 아는 노래 있으면 부르고 하면 재밌겠죠. 오늘은 말고 오늘 제가 노래를 많이 못 찾았어. 그러니까 선배님 후배님들 노래 띵곡을 아직 못 찾아가지고 미리 찾아놓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거 봤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 춤추는 프로그램 이름 뭐였지?
앰비션? 뭐였지? 아, 비앰비셔스. 재밌던데요? 엄청 재밌, 진짜. 아, 춤잘 추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3화까지만 하는 것 같은데. 저 1화 봤어요, 1화. 오. 재밌더라고요. 거기에 저랑 펀더스트리 같이 찍은 형 나오던데? 그 진, 거기 닉네임이 진이거든요, 진? 파핀추는요? 깜짝 놀랐어요. 보는데. 진 해가지고. 뭐, 지목하는 거 하는데. 어? 어디서 봤는데? 어? 아, 형이더라고요. 반가웠었어요, 되게. 저는 나오신 분을 축에도 못 끼죠. 너무 잘 주신 분들 많아가지고. 소은 씨 친구가 영업해서 놀러 왔어요. 그러면 친구가 픽스인 거겠죠? 그럼 오신 분도 이 픽스 친구분을 영업하면 이 픽스도 다른 분들의 귀에 본다는 거겠죠?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보러 와주신 건 감사한데, 딴 데로 데리고 가지 마세요, 친구를. 오늘 제가 좀 별로여가지고. 아, 뭔가 이상해. 그럴 수 있는데, 예왕이요. 아, 맞아요. 예왕이 항상 보면은 그 노래 시간 될때 알려달라고 하는데, 어, 알겠어. 어, 알겠는데 제가 어떻게 알려줘야 되지? 어. 아, 저야 노래는 알려줄 때도 진짜, 아, 노래는 아니라 뭐든 알려줄 때 실력이 진짜 많이 늘거든요. 뭐 제가 기회 되면 후배 친구에게 알려주는 거 너무 좋죠. 어떻게 알려줘야 되지, 노래를? 저도 픽스 친구가 입덕시켜서 픽스 돼버렸어요. 아니, 좋은 거긴 한데, 불안하단 말이지. 픽스 친구가 타 팬분에게 입덕을 시켜서 오신 거니까, 다른 타 팬분들도 픽스 친구를 입덕시켜서 데리고 갈수 있단 말이야. 혼자 좀 있는데. 젤리 라이크? 예. 라이크, like. I like jelly. 지금 젤리 더 좋아하죠. 잘 씹지 못하니까 지금. 오빠가 단디 관리해줘. 그치, 뭐 관리하려고 뭐 이것저것 많이 이제 저도 올리려고 하고, 그 커버 영상도 올렸고, 브이로그도 올릴 거고, 새로운 브이로그도 올릴 거고. 오늘 삐뚤어진 게 컨셉이냐고요? 아니 뭐 그쵸, 뭐 여기로 이쪽으로만 씌워서 지금 좀, 좀 삐뚤어져 있긴 한데, 우리 서로 믿지도 못하는 그런 사이였어. 아니,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불안하다는 거죠, 이제. 아, 배고프다.
다른 소녀가 다른 아 제가 무슨 다른 남자를 봐요. 그 춤추는 거 춤추는 거 본 거야. 재밌더라고요 배틀 이게. 아 그게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춤 장르가 다 다른데 자기 장르를 안무를 짜서 알려주는데 그거를 자기만의 스타일로 해서 하는 게 진짜 멋있더라고요. 봉주 얼른 그거 해야지. 숨은 띵고 아이돌의 숨은 띵고. 이건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요. 막 그런 거 하면 좋잖아요. 숨은 노래, 좋은 노래 찾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 느낌. 여름 되면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그거 해보고 싶어요, 나중에. 이번에 카이 선배님 공연하는 게 워터밤 그 그건가? 그런 거, 막 물총 쏘면서 공연하는 거 그런 거 해보고 싶은데. 아 맞네. 어 아니네. 어? 뭐였지? 아 워터밤 맞네. 워터밤 이런 거 해보고 싶어 나중에. 지금도 뭐 기회만 주어지면 정말 재밌게 할 수 있겠지. 이런 거 해보고 싶어. 여름에 여름에만 할 수 있는 공연이잖아요. 이런 거 해보고 싶어. 재밌을 것 같아. 맞아요. 스테이 때 미국 투어 때 이제 물 뿌리는 거 했는데 뭔가 아쉬웠어. 저는 진짜 뭔가 양동이 해가지고 양동이에 물 담아서 이렇게 뿌리고 싶었단 말이야. 그건 이제 좀 사고니까. 아무튼 워터밤 재밌을 것 같아요. 상탈이 뭐예요? 상탈? 상탈? 상탈 그 향수 이름인가? 상탈? 맞네. 르라보 상탈. 아,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이거 뭐 뿌릴 수 있죠. 워터밤 하면 뭐 향수. 어쩌면 다 지워질 거긴, 아니, 향이 날아갈 거긴 한데. 상탈. 상사 탈출? 와, 옛날엔 진짜. 유니버스 프사 바꿔야지. 얼른 셀카로 바꿀게요. 얼른 노래? 요즘 빠진 노래가 이 노래도 빠졌고 이제 비
진 선배님 앨범 낸다고 해서 봤던 것 같은데. 옛날에 앨범 낸다고 하셨는데 앨범 안 나왔더라. 이 노래 좋아요. 머리 빨리 해야겠다. 어, 여기 안 해. 잘 몰라. 밤새 머릿속으로 레인이 아침이 될 리프 게임을 넘어 슬슬 똑똑해지면 안 돼 이젠 그래 생각에 매일 네가 또 슬슬 그리고 이 노래 많이 듣죠. 위켄드님 노래인데 이거는 아 너무 아 맞아. 그럼 바이브에 아 모르세요 뭐 바이브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바이브에 그거 생겼어요. 합성 이렇게 가사에 밑에 자막이 아 자막이 아니라 아 해석 아니 자막인가 그게? 이거 해석 자막 자막? 해석 아무튼 그게 달려 좋더라고요. 항상 틀고 찾아봤었는데 바이브가 짱이랍니다 여러분. 아 이거랑 이거 진짜 많이 들어요 요즘. 아 이거는 라이브 버전이 너무 좋죠. 라이브 버전 아니라 커버 영상 올린
선배님이 올린 너무 좋아요. 희재라는 노래 요새 진짜 많이 들어요. 항상 요 버전으로 가요. 이런 사랑 이런 행복 싫다했었죠. 이런 웃음 이런 축복 내게 쉽게 올린 없죠. 어제 선배님 영상 그 이렇게 이 올린 영상이 있는데 와 목소리가 너무 대박인 거 깜짝 소름도 났어요. 다양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균 기준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 선배님 버전도 좋고 신용재 선배님 버전도 뒤에 좋더라고요. 선배님 원곡에서 약간 원곡으로 갔는데 가성을 좀 진성으로 바꾸신 그건데 노래하고 싶어가지고 항상 이러고 노래 부르셨어요. 일로 노래 부른다고. 그대여 한순간조차 잊지 말아요. 멀리 떠나간 그곳에서는 이어가며 기다려요. 아 선배님 창법하니까 생각한 거 있는데 노래 약간 팁 아닌 팁을 드리자면 저는 노래 연습할 때 고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저도 배운 건데 이렇게 취미로 노래 하실 때 많으실 거 아니에요. 뭐 노래 가수가 아니신 분들도 이건 팁인데 한 몇 달을 이런 높은 노래들 있잖아요. 높은 노래들 다 가성으로 불러봐요. 이런 것도 뭐 눈에 떠나가는 그 아니 진성이 돼요? 눈에 떠나가는 그 순간도 나를 너 눈에서 나요. 이게 다 가성으로 물어봐요. 대신 작게 처음에는 가성 어떻게 되지? 뭐야? 다 가성으로 해요. 작게 그대 떠나가는 그 순간도 나를 거쳤었나요. 무엇도 해줄 수 없는 내 맘 앞에서 이렇게 진짜 계속 불러요 몇 달을. 그러다가 이젠 뭔가 이젠 진짜 뭔가 좀 그 감이 올 거예요. 뭔가 좀
평소에 놀았던 거랑 좀 다른 길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아직 약간 말투가 같았어요. 좀 시작 질문 그거 같아.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계속 부르다가 가성이 좀 언젠가 좀 뭔가 자리를 잡은 것 같다. 그러면 조금 이제 볼륨을 키우는 거야. 그대 떠나가는 그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나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뭔가 그 길이 그 새로운 길이 좀 뭔가 단단해진 느낌이 들 거예요. 아니 물론 이걸 저도 잘 모르고요. 모르니까 음역도 많이 못하는 거고 이걸 길이 좀 뭔가 열린 것 같다 싶으면은 가성을 좀 세게 해요. 그럼 뭔가 좀 땡땡해진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그 다음 넥스트는 노래 가성이랑 진성 부분을 잘 나눠봐요. 여기도 저는 처음에는 계속 지금 가성 했잖아요. 그러다가 여기 좀 땡땡하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대 떠나가는 그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나요.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할 줄 알면은 다음 퀘스천이 된 거고요. 그 다음 아 퀘스천이 된다 다음 그게 된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연습을 완전 가성을 완전 세게 해봐야 돼요. 가성을 세게 뭐라 되지? 근데 처음에 가성을 너무 세게 하다 보면 막 뒤집힐 거예요. 근데 계속 해봐야 돼요. 이거는 자기가 그냥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엄청 세게 나 마지막에 그대 떠나가는 그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나요. 이게 가성을 세게 하다 보면은 전 딱 여기까지는 제가 습득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제 선배님처럼 세스릭스 발성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가성을 계속 이렇게 연습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 가성에도 이게 힘이 땅땅해지고 그게 붙어서 너무 선배님처럼 하게 되면 이제 거기 진성이 나오긴 하겠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들릴 거예요. 어렵죠? 저도 아직 못해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발성 저도 연습하던 게 생각나가지고 아무튼 이 가성을 세게 하다 보면 될 거예요. 진성처럼 들릴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쭉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여기서는 몰라요. 하다 보면 이제 선배님 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 알겠죠. 알아야 될 텐데 아무튼 갑자기 노래 스쿨이 됐었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진짜 이렇게 연습하기 전에는 진짜 안 되는 음을 진짜 어떻게 쥐어짜서 하려고 하니까 안 이쁘게만 잘 들렸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새로운 길을 찾을 겁니다. 근데 이게 답은 아닙니다. 왜냐면 발성은 너무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했다는 거고 다른 발성도 많습니다. 복식호흡을 써서 단전에서 끌어올려서 그런 거 있는데 그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거랑 제가 말한 발성이랑 합쳐지잖아요. 최고가 되는 거죠. 저도 하고 싶네요. 네. 저도 얼른 보컬 수업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저도 요즘 제 호흡을 좀 뭔가 더 자유자재로 컨트롤하고 싶어서 얼른 보컬 수업 더 받고 싶어요. 혼자 해서 배운 습득하는 게 정말 많은 실력이 올라가긴 하는데 배움의 끝은 없다고 얼른 보컬 수업 하고 싶네요. 회사에 얼른 말해야겠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보컬 수업 끝! 아무튼 이 노래도 자주 듣고요 이 노래도 자주 들어요. 아 아니 이건 광고입니다.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이것도 성시경 선배님
컨텐츠인데 원곡은 정승환 선배님 노래인데 정말 화음이 와. 이 버전도 진짜 많이 들어요. 이바보야라는 노래인데 요건 다른 느낌의 원곡이다. 화음이 와. 이게 못 들으셨으면 지금 들어가 봐요. 돌아 빠질 수 없는
잘한다고 해줘.
콘서트 때 해보고 싶어요. 딱 뭐 누가 됐든 딱 피아노 반주에만 딱 피아노 뭐 물론 정말 치면 정말 좋겠지만 처음에는 일단 딱 노래 집중하고 싶으니까 피아노 쳐주신 분 옆에 있고 딱 두 명이든 해가지고 확 이렇게 하면서 불러보고 싶어요. 방 대박인 것 같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저는 끝나고 집 가서 쉴 것 같습니다. 노래 조금 더 부르다가 갈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약간 좀 좀 노래 불러야 될 것 같은 딱 느낌이 와가지고 연습 좀 하다 갈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 또 하다가 또 안 되면 가는 건가? 가봐야죠. 오늘 너무 제 노래 얘기만 했나요? 노래 얘기도 가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배트도 잘못 갖고 오고 준비 못한 브이앱이었지만 놀아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 정도 됐네. 시간이 짱 빨리 가는 것 같아, 브이앱 하면. 아무튼 다음 브이앱 때는 그거 해볼게요. 숨은 띵곡 찾기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6시 반밖에 안 됐지만 아 저녁 먹을 시간이죠. 이제 저녁 챙겨 드시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네, 저도 아 밥 챙겨 먹어야죠. 저도 가서 좀 부드러운 걸로 챙겨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캡처 타임. 맞아. 셋. 감사했습니다. 빨리 포탈해야겠다. 브이에 보는 픽스들이 여기로 빨려들 것 같아요. 블랙홀처럼. 가볼게요. 안녕.